연주샘의 거꾸로 기술 과정 6강 우리 가족 식사 선택 편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가족의 식사 선택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가족 식사 선택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족 식사 선택 시 고려할 사항 보겠습니다. 고려할 사항 보통 네 가지인데요. 자, 가족 식사 선택이라고 하는 걸좀 다른 말로 바꾸면 가족의 식단을 짜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식단이랬죠. 우리 학교 나왔을 때 우리 학교에서 식단표 나오잖아요. 자, 식단표, 가족의 식단표를 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식단을 짤때 고려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양면 봐야 되겠죠.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뭐 6대 영양소가 제대로 들어 있느냐. 그다음에 6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들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겠죠. 자, 두 번째로 기호면이 있어요. 기호면은 말 그대로 기호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거 얘기하죠. 어떤 걸 좋아하느냐 이런 거예요. 보통 기호면에서 해당하는 거는 가족별로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기호면이고요. 세 번째로 능률면이 있어요. 능률면은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어야 되고, 뭐 요리하는 뭐 조리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리하는 방법이 뭐 간단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런 면 보통은 이를테 한 그릇 음식이라고 하죠. 우리 뭐 볶음밥 이렇게 반찬이 많이 있지 않아도 뭐 돈가스, 뭐 짜장면 이런 것들 한 그릇 음식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밑반찬이라고 하죠. 오랫동안 두고 한번 요리해서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는 거 밑반찬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가공식품을 이용하는 이런 걸 통해서 능률면을 고려해요. 자, 그다음 네 번째로 경제면도 고려하는데 경제면은 뭐 대체 식품 또 경제면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영양면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제철 식품 이것도 영양면과 관련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우리 가족의 예산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지 올바른 식단이 된다고 얘기하죠.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족 식사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제 가족마다 기호가 다르고 가족이 좋아하는 기호도 다르고 이제 가족의 예산도 다르고 능률적인 면도 고려를 할수 있어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영양적인 면을 고려하는 걸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영양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족의 식사 선택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것이냐, 다른 말로 식단표를 작성하는 식단을 짜는 방법이라고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션으로 할 거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가족 식사를 선택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가족 구성원마다 뭐 성별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잖아요. 또는 뭐 직업이라든지 뭐 활동하는 환경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식품군별로 일일 권장 섭취 횟수도 다르게 나타나겠죠. 자, 이걸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가족별로. 그래서 뭐 우리 부모님 나이는 뭐 50에서 60세 사이에 있다 그러면은 아버지일 때, 엄마일 때 곡류나 고기생산계 곡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민 유제품이 다 다르겠죠. 이거는 이제 영양학회에서 제공하는 표를 선생님이 여기 옮겨 놓은 건데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뭐두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 유형을 선생님 선택해서 제공했어요. 나이대별로, 성별별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파악을 먼저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과정은, 자, 그렇게 우리 가족 전체의 권장 섭취 횟수를 파악을 했어요. 지금 여기 예시에 나와 있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파악을 했더니 총한 피가 있겠잖아요. 곡류는 우리 집은 13회,
섭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고기 생산 가격률 뭐 16회 이런 식으로 합계가 나올 거예요. 자, 이 합계를 바탕으로 세끼 식사, 하루에 세끼 식사, 세끼라고 하는 건 아침, 점심, 저녁을 얘기하죠. 플러스 이제 간식도 필요해요. 자, 간식. 간식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성인이나 이런 거니라 뭐 청소년, 성장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기점으로 간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세끼 식사와 간식의 배분을 먼저 총 섭취횟수로 배분해야죠. 세 번째 과정은 그러면 자 아침 끼니에 끼니를 보면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별로 음식의 종류와 식품의 재료들을 정해서 이제 식단을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식단표에 나와 있는 게 이 세 번째 과정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작성할 때도 근데 순서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 식단표에도 이 순서대로 적어져 있어요. 먼저 주식이 기본 처음에 나와요. 여기 보면 아침에 현미밥. 주식이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주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밥이나 면이나 빵 이런 것들. 자, 탄수화물이 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식으로 주식으로 보는 거죠. 버벅거리네요. 자, 이 현미밥 이렇게 먼저 쓰는 거예요. 참치덮밥, 보리밥, 간식은 좀 다르지만 간식은 좀 예외로 나누고요. 이렇게 첫 번째 건 주식이 되는 부분을 먼저 써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이나 찌개를 씁니다. 자, 뭐 국, 찌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쓰는 거는 단백질이 들어있는 주로 단백질의 반찬. 여기 장조림, 오징어채 뭐 있죠. 여기는 이제 없으니까 두고요. 예, 그 다음 채소 반찬 써요. 양상추 샐러드 여기는 없네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 볶음, 고사리 나물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로는 김치를 써요. 뭐 배추김치, 오이 피클 이런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김치나 또는 밑반찬 종류 쓸 수 있는 거죠. 뭐 젓갈도 쓸 수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간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하면 후식이 되는 것들을 좀 얘기해요. 간식은 따로 있는 거고 후식이 되는 거. 요구르트 후식, 귤 후식, 저녁에는 후식이 없네요. 그 다음에 간식은 여기서 말한 간식과 여기서 말한 간식은 다른 거예요. 세끼 식사 외에 섭취해야 되는 거, 더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식품군별로 섭취횟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을 작성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과정은 평가하는 거죠. 제대로 됐는지, 영양면에서 골고루 되어 있는지, 영양면 되겠죠. 영양소 섭취 기준이 제대로 고려됐는지, 뭐 식품 구성 잔여에 따르는 식품군을 골고루 포함했는지, 1인 1회 분량이나 1회 권장 섭취횟수 기준에 맞는지 영양면을 고려한 거고요. 가족 구성원의 요구를 분석해서 식사를 선택했는가, 아니면 기호면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예산에 맞게 식사 계획했는가, 경제면 얘기하겠죠. 조리시간 계획이 적절하고 조리할 사람이 능력이 많은 식사를 선택했는가, 능률면 이런 것들을 네 가지를 잘 했는지 평가해 볼 수 있는 것까지 해야지 가족의 식사를 이제 선택했다, 가족의 식단을 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직접 해봐야 되는데 해보기 전에 지금 영상 보신 것들을 학습지, 디딤 영상 학습지 선생님이 6강-3에다가 올려놨거든요. 네, 학습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진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가족 식단 작성하는 실제 미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